여러분 운동하면서 거울 보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머릿속에서 이미지만으로 운동을 하면 초보들의 경우에 굉장히 어렵죠. 숙련된 사람은 거울 안 봐도 고유 수용성 감각에 의존해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초보들의 경우에는 그 감각 자체가 발달이 잘 안 됐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이제 그런 감각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거울 자꾸 보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거울이 있는 이유, 내 몸을 계속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괜히 막 몸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벗는 게 아니라 벗어야지 몸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 더 잘 알 수 있죠. 딱 붙는 곳에 있거나 몸을 너무 가려놓고 운동하지 마시고 좀 드러내고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밀리터리 프레스도 스쿼트처럼 지면 반발력이 좀 좋은 걸로 딱딱하고 평평한 거 신고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엉덩이 힘주고 복부 팍 힘주고. 여러분들도 프레스 하실 때 발이 삐뚤어져 있는 순간 내 골반도 비틀어지게 돼 있고 골반이 비틀어지면서 어깨도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발 너비랑 각도 잘 일치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릴 때 내가 풀업 하듯이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리터리 프레스는 풀업을 한다 생각하고 반대로 풀업은 내가 밀리터리 프레스를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해보세요. 아 실패했어요. 근성이 부족해. 근성 대회 준비 중일 때랑 아닐 때랑 확실히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회 준비 중이면 진짜 힘은 없지만 그런 악발의 근성이 살아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안 내려놓고 막 밀죠. 진짜 한 번 더 밀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 무겁든 가볍든 중요한 거는 내가 계속적으로 강도를 조금씩 조금씩 높일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만약에 무거운 걸로 하시던 분들도 그 무게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서 스트레이닝이 되면 괜찮은 거고 가벼운 걸로 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 무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무게가 상승하거나 강도가 높아지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세가 안 좋으면 그렇게 높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면 뭐 부상을 입는다든가 다른 근육이 개입다든가 해서 자세를 포인트를 높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깨를 유연하게 만들고 그 자세에서 얼마큼 내가 점진적으로 부하를 줄 수 있냐. 근데 또 강도를 높이고 과부하를 시킨다고 세트 수를 추가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5세트를 하던 사람이 10세트, 15세트, 20세트 이렇게 높여가는 과부하 말고 똑같이 5세트에서 똑같은 개수에서 1kg, 2kg, 3kg 이렇게 높여지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초보들은 그게 좀 쉬워요. 무게가 좀 빨리 오르니까. 근데 이제 무게가 이제 안 오르는 시기가 온다. 그때는 이제 세트 수나 반복 횟수나 볼륨 자체를 그냥 높여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자세가 좋냐 나쁘냐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거울로 봤을 때 또는 영상을 촬영했을 때 내가 운동하는 모습이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면 동작을 잘 하고 계신 거고 뭔가 내가 봐도 어색하다 남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동작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